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맑았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보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듣는 경보 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를 경고하는 그 경보 소리처럼 성경에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경보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우리가 세상의 소란 속에서 잊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진리, 즉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경고 소리가 단순히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참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음을 찢는 회개, 마음을 다한 돌이킴이라는 주제를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세상의 도전과 유혹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종종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믿음에서 어떻게 진정한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물음에 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엘서 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메시지에 응답해야 하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지점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용 관찰 여호와의 날의 경고와 약속.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2절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어둠과 짙은 구름이 지구를 덮고 해와 달, 별까지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대가 파괴를 일으키는 모습은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2절, 10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가져올 재앙을 경고하면서도 그 모든 재앙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에 직면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된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애도와 슬픔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삶을 가져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죄의 고백을 넘어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어버려야 할 죄가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경고의 목소리를 듣고도 심각성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경고의 나팔 소리를 불어 하나님의 경고를 간과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엘이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나팔을 불어 경고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미래의 어느 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반영되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우리를 향한 경고이고 또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앙보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 단순히 재앙 멈추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무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묵상하고 누릴 때 우리에게 왜 회개가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의 도전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기회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분께 돌아올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경고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은혜를 통해 변화되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에 경고 앞에 새로운 출발점이 회개임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문을 열어 그분께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변화의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를 듣고 느껴야 할 가장 깊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결단을 통해 각자에게 찾아오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경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를 통해 저희 마음이 깨어나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복까지도 허락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녀로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저희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 당신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당신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